탈북 여성들이 소개하는 북한의 김치. 첫 번째 김치, 어떤 김치인지 소개해주세요. 자, 나와주세요. 뭐야, 저, 누군 김치지? 여러분, 이 김치 무슨 김치인지 아시나요? 죄송하지만 입에서 좀 떨어뜨리고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. 요 호박 김치는 저처럼 거운 호박, 살찐 무와 배추를 골라서 만든 북한의 대표 음식입니다. 이 호박 김치는 특별히 쫑하고 톡 쏘는 맛이 제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북한의 호박 김치, 우리 여러분들 한 젓갈 드실래요? 네! 한 젓갈 하실래요? 이야, 호박김치입니다. 이게 기존의 김치랑은 외형적으로 비슷해. 한 명 한 명 먹도록 하죠. 혜지 씨부터. 아삭아삭해. 자, 조세호 씨. 먹어보라. 맛이 있어. 소리 봐. 지기지. 톡 쏘는 맛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지, 내가 네. 톡 쏘고 쫑만 하랬잖아.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눈을 감으면 내가 저 고랭지 있잖아요. 깊은 산골에서 갓단 김치를 먹는 그 맛. 깊은 산골에 갓단 김치도 있습니까? 갓단 배추로 만든 김치. 밥이랑 먹... 잘 맞지? 네. 밥이랑 밥. 아니, 전 솔직하게 할게요. 야, 식감은 기가 막히네. 싹싹거리는 거는 무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? 그리고 나루박이 사실은 지금 상상도 안 돼가지고 오히려 뭉클할까봐 그랬는데 맛있어요. 오히려 쩡 하고 오는 느낌에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더 맛있어요.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대박이다.